아 이게 아 형님 얼굴에 부항 떴다? 진짜 문제가 생긴 게 얼굴에 부항을 떴다. 아니 그러니까 부항을 여기다 붙이고 잤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붙어 아, 보기 좋네. 다들 신수들이 훨씬 혼해줬어. 또 연극해? 네. 또 연극해? 드라마도 하고 있어, 지금. 드라마도 하고 있어. 그럼 왜 연극만 우리 이용해 먹어? 형님, 최초로 세 번째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성훈이 형 나왔고. 네. 그렇죠, 그때 그해 시청률 중에 우리가 좀 괜찮았어. 근데 형은. 어려워, 이 프로가.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지 않았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난 가졌고 니네는 없잖아. 난 가졌고 니네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안하네, 뭔가가.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예능이 없는 거죠, 형.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처음 느껴봐. 네, 진짜 그래요. 농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대개인의 얼굴들이 다 그늘이 졌어요. 대개인의 얼굴들이 다 그늘이 졌어요. 아니야, 왜. 아이고. 나타나마 나우야! 그때 그해 신청률 중에 우리가 좀 괜찮았어. 아, 좋았죠. 아, 그거는 네가 판단하면 안 되고. 아, 근데 이미 수치로 나와 있잖아. 나와 있었고. 아니, 그러면 약간 도심포면이 좀 이렇게 빌빌 될 때야. 그래, 우리가 빌드업 시켜줬잖아. 아, 형 시켜줘. 아, 형 대상 타게 미주 다 깔아놓은 거야. 아, 나 진짜. 나온 거 인정하는데, 나온 거, 내가, 나온 거 인정하는데. 아, 대상 그냥 탄 거, 혼자 탔어? 여기 다 같이 탄 거야, 미주 깔아놓았잖아. 아, 맞지, 맞지, 그건 맞지. 아, 형은 아쉬운구나. 어, 좋아, 좋아. 이게 아니라, 나 혼자 탔어. 하지 마, 얘네들 섭섭해 하잖아, 또. 아, 저렇다니까, 사람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로 형이 본인이 돌싱포맨을 선택했다는 거는 네. 돌싱포맨의 시청률 덕을 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보죠. 응. 봤고. 그렇다면 돌싱포맨하고 어떤 그 맞는, 맞다는 얘기잖아. 좀 이, 그렇죠. 기운이 궁합이 좀 맞죠. 맞, 네. 맞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 별일 없는 거지. 없어. 왜 그렇게 봐. 그러니까 너무 소식이 모르니까. 아니야. 잘 살고 있어. 어, 그래. 어, 행복하게. 아,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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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 씨가 워낙 뭐 좋은 사람이라서. 에이. 너 정도 하나는 케어할 거야. 아, 대상 그러니까, 봤더니 되게 그러니까, 여유로워졌네. 아니, 그러면 이번에 돌싱포맨 나가자고 수로 형이 두 분께 네, 편을 한, 아, 한 거예요? 네. 아니야, 니네 또 딴 데도 나갔지. 아니, 우리 처음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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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에요. 이 작품으로는 여기 처음이야. 확실해? 어. 다른 데 어디 막 이렇게 들렸다 오고. 아니, 아니, 아니. 아, 먹지빠는 내가. 아, 먹지빠는 내가. 아니, 아니. 나하고 강성진하고 다른 작품, 다른 작품. 거기는 다른 작품. 아, 다른, 아, 다른 거야? 다른 나하고 강성진하고 30주년 친구 우정 기념으로 공연을 하자 그래서. 아, 그거는 이제 탁선생. 탁선생? 탁선생. 네. 왜 탁선생이에요? 아니, 원래는 몰리에르의 타르티프인데 네. 이걸 한국으로 각색하면서 탁선생으로 바꿔. 아, 타르티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국 무대 오른 거야? 아니, 근데 사기꾼 얘기예요. 딱 맞네. 사기꾼 얘기예요. 딱 맞네. 딱 맞네. 딱 맞네. 아, 그런 작품이 어디 있어? 지어내지 마. 아니야, 야, 진짜 타르티프인데서 형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거 제목을 탁재훈 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 탁 선생 홍보를 하러 온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아트. 그렇지, 우리는 아트. 저희는 아트. 아트. A R T. 예, 아트. 딴 거야? 그림 갖고 하는 거지. 그거. 그렇죠. 예, 형님, 형님. 봤어나 봤어. 어, 옛날에 봤어요. 프로 형이 본인이 출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프로듀서 한 거죠. 출연자 두 분과 같이. 그렇죠. 그렇죠. 가로 150에 세로 120. 이걸 5억 주고 왜 사? 이 그림이 단순한 흰색이었다면 제가 5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서 이 그림을 샀겠습니까? It's not white. 올해는 아트입니다. 올해는 아트입니다.
마인드였어, 마인드. 저는 연극을 어떻게 만드냐면, 제작을 하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연극을 보고 계속 연극을 보게 만들겠다. 아. 아, 그 자신 있다? 자신 있다. 그 정도로?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우리 저 5월 12일까지. 연예인들끼리 가면 좀 DC가 되나요? 연예인들끼리 가면 네. 아, 인스타에 올려준다는 보장만 사진 찍고. 아, 네. 근데 죄송한데 네. 저희 네 명 가면 인스타가 올려도 그렇게 효과가 없을 텐데. 아, 효과 있어요. 아, 그래요? 세상은 다 바보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것. 아유 죄송합니다. 뭐야? 아유 죄송합니다. 뭐 짜장면 왔어? 맞아요. 진짜로? 진짜요? 어, 진짜 시켰어. 아, 그런 경우도 있어? 자. 어, 진짜 먹었구나. 뭔데? 다 짜장면하고. 와, 지병. 좋은 촬영이다. 야, 근데 좋아. 우리 맨날 이렇게 짜장면 시켜주는 이유 알겠어. 왜요? 어? 우리 중국 진출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괜찮았어, 괜찮아. 맞지?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 맞지? 아, 대상 타더니 아니 여유로워. 대상의 순발력이야. 대상의 순발력. 맞지? 와. 아우, 좋다. 잡탕밥일 거야. 네. 아. 근데 우리 그런 거는 진짜 잘 먹어. 우려야 될 거 같아. 근데 형이 직접 그 잡탕밥은 고르신 거예요? 네, 그런 거. 엄기준 씨하고. 엄기준 씨하고. 엄기준. 엄기준이 뭐야? 엄기준. 엄기준이 뭐야? 아니 짜는 거 봐요. 엄기준이 뭐야? 엄기준 씨 배우 엄기준. 아, 형님 지금 밤 얘기하신 거죠? 아, 이제 자탕밤 얘기했는데 이거 이거 뭐 이거? 자탕밤 얘기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아, 나 잡탕밥을 직접 본인이 골랐냐고. 엄기준 씨, 엄기준 씨가 골랐다고. 엄기준 씨 하고 싶은데. 본인이 골랐냐고. 엄기준 씨가 골랐다. 잡탕밥을 작품이라고도 그랬어. 그거야. 너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 많이 정신이 없어 보여.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개그 콘서트 옛날 할 때. 딱 저 코너로 웃기로 딱 나가는데 앞에서 객석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 한두 명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요. 딱 꽂히면은 아, 막 신경이 막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베테랑들도 그런 거 신경 써? 다 보여요. 아니요, 보이지. 아, 보이는구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몇 명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여성 관객들이 좀 많은데 남자친구분들이 누가 봐도 끌려온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트 같은 작품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웃겨서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턱을 대고 보고 있어요, 그 남자분이. 아, 진짜? 너무 재밌어. 턱을 어떻게 해줘? 약간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고?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아니, 볼 리프팅하고 좋지 뭐. 너 좀 다 먹었으면 치워. 아, 예. 아, 이거 제가 사고 제가 치운 건데. 이 형들하고 있을 때 제 카드가 쉴 틈이 없어요. 와, 아니, 너는 예. 너는 좀 씀씀이가 좋더라. 예, 맞습니다. 예. 우리도 저기 뭐야 저기 전주 하나 끼고 해야지. 전주 하나 끼고 해야지. 자, 여러분 이 세 분들이 알고 보면 과해도 너무 과한 투머치한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투머치한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투머치. 라이어! 그만! 투머치한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수로 형. 입담이 투머치한 남자다. 아. 누구야? 아, 근데 이렇게 입담이 투머치하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성훈 씨 얘기로는 수로 형의 입담은 딱 이상민 정도다. 수로 형의 입담은 딱 이상민 정도다. 이상민 정말 그러니까 이상민은 뛰어넘을 텐데. 아 근데 수로 형이 정말로 실없는 소리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웃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근데 기본적으로 형은 되게 좀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섞여 있지. 내가 재훈 형보다 더 웃길 수 있어. 근데 그럼 뭐해 내가? 그렇지. 아 그럼 뭐해? 그럼 뭐해? 여기서 내가 면 형이 대상을 받지 않았어?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형이 대상을 받지 않았어? 아니야. 안 아쉬워하지 않았어? 야, 얘 완전 스나이퍼. 야, 얘 완전 스나이퍼네. 오, 그냥 바로 저격을. 아 근데 수로 형이 이렇게 입담이 뛰어난 이유가. 신문을 꾸준하게 읽는답니다. 아, 입담을 위해서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좀 박학다식보다는 네. 잡학다식을 좋아해서. 네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그렇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네. 하고 싶은 네. 호기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문을 이제 늘 아침에 네. 보는 거죠. 그... 딱 신문 것만 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동영상 뭐 이런 것도? 동영상. 아 유튜브는 많이 봐요. 아 유튜브도 보고? 네 유튜브는 형 거 많이 봅니다. 아, 형 조회수. 제가 제 걸 봐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이구. 재훈이 형의 어떤 센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 어떻게 저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나는 탁재훈을 사랑하죠. 네. 와 너무 멋있는데요. 나는 탁재훈을 사랑하죠. 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오늘 하는 칭찬을 좋아해. 사서 그 한 두 개만 예. 아니 사석은 싸요. 백스테이지는 400만 원이었잖아요. 네. 사석은 100입니다. 100. 예? 100. 기둥이 가려져 있는데 100. 네. 아니, 기둥, 지인들한테만. 기둥 보는 게 100만 원. 네. 아 근데 나도 수령처럼 뭐 매일 철학, 물리학, 뭐 시사. 정말 빠짐없이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하거든요. 야, 그렇게 공부해서 한 사람이 부황을 얼굴했더냐? 그건 무슨 의미인 부황을 얼굴했더냐? 그건 무슨 의미인 그게 무슨 공부가 돼? 내가 뜬 게 아니잖아. 아니, 네가 뜬 게 아니잖아. 내가 누가 내 떴냐? 영혼이 내 영혼이. 영혼이 떴대, 이걸. 자기 영혼이 이걸 떠주고 갔어. 그런데 막. 자, 우리 진짜 대배우 수로 형, 지금 현재 연극 프로듀서 아트를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돌진포맨 나오셨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연극이 좋은 이유, 커튼콜 카타르시스다. 좋죠. 그 맛이 아직 그 맛이, 그 맛이 아직. 그 카타르시스 때문인 게 맞아요? 아니면 감투 때문인 거예요? 감투 때문인 거예요? 감투? 왜냐면 우리 김수로 배우 형님의 감투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투. 첫 번째 감투 배우, 두 번째 감투 프로듀서, 세 번째 감투 엔터테인먼트 대표, 네 번째 감투 연극 학교 교장. 이 외에도 과거에 수없이 많은 감투가 있었어요. 아, 말잖아요. 축구단 사장, 뭐, 축구단 약간 정준호 씨하고 약간 쌍벽을 이루죠. 아니, 거긴 저기 돈이 많고요. 저는 뭐, 일단 돈이 없고 계속 다 대출이라. 계속 다 대출이라. 아트도 대출 6억 받아가지고 지금. 어, 진짜. 출발하네, 진짜. 그 대출 받아. 네. 잘 돼야 되겠네, 진짜. 아 진짜 잘 돼야지. 아니 근데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출발자. 되게 슬퍼졌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갑자기 이만했는데. 아니 나는 뭐 거짓말을 못해. 저기. 열심히 해서 이자 좀 내줘요. 예 열심히. 어 오늘 이자 나가서 아침에 띵동 하던데. 자 이제 성훈 씨의 투머치. 네. 대담함이 투머치한 남자 성훈. 대담하죠. 성훈 씨는 진짜 상남자인 게 최근 드라마에서 무려 33살이 연상이신 많으신 이미숙 선배님께 누나! 누나 하고 달려갔다면서요. 누나! 누나 하고 달려갔다면서요. 뭐? 미숙이 누나한테? 네.
형, 형도 누나라고 하잖아. 나는 누나라고. 아, 이 형은 얼마 누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 아니, 나는 옛날부터 오래 봤지만 미수 누나는 오래 봤고 나 친한데 그 그냥 그렇게 누나. 아니, 처음 보자마자 그런 거 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뵀던 대본 리딩하는 현장에선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같이 작품을 했던 이제 민영이 누나랑 친하다 보니까 누나가 그 미숙이 누나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원래 엄마 역할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슥 한번 이렇게 던져봤는데 그래도 누나가 의외로 되게 좀 기분 좋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뒤로 계속 누나라고 했어요. 아니 털털하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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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인적으로 얼만큼 친하시죠? 미숙이 누나라고 할까? 고래 사냥 때부터 봤었습니다. 아니 그럼 수로 형은 한참 어린 동생이 형 그리고 다가오 놀이터에서 네. 다른 애들은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중학생이 네. 수로 형 이러는 거 오 그때 되게 수로 형 이러는 거 네. 오 그때 되게 뭔가 되게 젊어졌어. 놀이터 보는데 수로 형! 이러는데 사진 찍어줘! 이러는데 놀이터 와라.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 아 우리 성훈 씨. 성훈 씨가 진짜 상남자인 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투머치한 대담함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성훈이가? 뭐지? 불안한데? 네. 뭐예요? 자. 아~ 네. 아. 저게 뭐죠? 음주 측정입니까? 아직도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네네. 이제 저게 신이라는 사극, 그러니까 약간 퓨전 사극이었는데 그때 희선이 누나랑 이제 민호 씨, 이민호 네. 씨가 네.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네. 건데. 이게 원래는 초반에 이제 드라마를 기획을 하실 때 어떤 저런 무공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CG랑 이런 것들을 해서 되게 화려하게 갈 생각이었는데 원래는 중간에 어떤 좀 사정들이 있었는지 제작비가 네.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아. 그래서 이제 CG 다 버리고 앞에서 이제 강풍기로만 너무 리얼로 그러니까 선풍기만 이렇게 강풍기만 틀어놓고 너는 지금 네가 이제 어쨌든 CG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해달라 라서 했는데 그게 CG 없었어 지금 나 CG가 된다고 생각하고 음공이었단 말이에요 소리로 네. 그래서 사실 바람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아, 그 신은정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화공을 쓰시고 네. 독공을 쓰시고 네. 또 빙공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 그분들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CG를 못 쓰니까 CG가 안 되니까는 아니 그러면 빙공은 어떻게 눈을 어떻게 얼음을 어떻게 정말 진짜 얼음 던졌어요 진짜로 나가는 진짜 진짜로 부럽다 설마 진짜로 불은 어떻게 그때 불도 되게 제가 기억나는 게 약간 뭔가 좀 이가 화약 같은 건데 자꾸 눈으로 봤을 때는 콩알탕 같은 거 이렇게 그치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고 이거 독공 쓰시는 형님은 그냥 이제 독공 형님 당하는 사람이 이제 열연을 해주셔야지 아 독공에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을 아 죽는 사람이 잘 죽으면 그치. 뭐든 다 쓰임이 아 그러니까 거의 죽는 사람 아 뜨거워 그러면 화공이 죽은 거 원래 발길질해서 딱 죽으면 아 발에 독을 묻히다니 이러면서 아 나 진짜 성훈이가 너무 진짜 관찰하고 싶은 친구인 게 재밌어 아 이게 뭐냐면 진짜 DJ는 잘해 우와 아. 뭔가
뭔가 느낌이 다른데? 근데 뭔가가 조금 부족해? 네, 진지해? 웃겨. 아 그냥 되게 진지해. 웃겨. 뭔지 알아? 아니 사람이 좀 웃겨. 진지한데 웃겨. 응. 이게 근데 저도 그게 좀 딜레마인 게 제가 뭔가를 사람을 웃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을 때. 그렇지. 근데 제가 그렇게 나서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절대 안 웃어요. 근데 저는 되게 심각하고 되게 진지하게 이걸 풀고 싶은데 그럴 때 사람들이 좀 웃는 거. 아직까지 전 좀 딜레마긴 하거든요. 근데 형이 진지한 게 웃긴 게 우리 아트라는 게 너무 딱 맞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싸우는 사람들은 진지한데 네. 밖에서 봤을 때 관객들은 이제 관객들이 이제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웃는 거. 그게 너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제가 형한테 너무 이렇게 대본 캐치가 어떻게 이렇게 빨랐냐. 원래 맞는 순간. 근데 지금 있으니까. 아 원래. 아 성원님 진지한 건데 그거를. 아 대본 캐치를 빨렸다는 그 얘기였어. 아 그러니까 은서가 하는 그런 거야. 어우 성원이 형이 분석이 좋던데. 형이 아니 저는 이제 4년을 했잖아요. 네. 4년을 통해서 저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웃기시니까 너무 진지한데. 이야 능력이다 능력이야. 웃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 웃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데. 아, 저는 이 대본을 받고 나서 수로 형이 코미디라는 장르를 얘기를 하고 나서 아 이게 코미디구나라는 걸 알았지. 아 이게 코미디구나라는 걸 알았지. 아니 근데 야 이랬던 거지. 그게 오히려 아니,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딱 필요한 거였어. 자 근데 진짜 이것만큼은 대한민국의 이 사람 성훈이의 투머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 대식가 투머치. 진짜 잘 먹어. 와. 아니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 아. 한참 운동할 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대박이다. 저희는 항상 이제. 저녁에 운동이 끝나면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여고부 누나들이 약간 다이어트 한다고 그 남는 것들을 이제 제가 다 먹게 되면서 중간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더니 위에 구멍 났다고. 아이고. 아. 하도 많이 먹어서? 네. 와 신기하네. 먹으면서도 아 좀 버겁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진짜 보릿고개 태어났으면 일찍 죽었겠다. 먹을 게 없었어. 큰일 나지. 근데... 남들 일주일 걸리는데 3일 만에 죽는다. 아 그리고 우리 그 수로 형도 배고프면 삐지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던데. 배고프면 삐져? 네. 뭐, 아니야 나 진짜 사나이 때 뭐 안 먹고도 다 그 임무 완수했습니다. 진짜 사나이 얘기를 원희 형이 진짜 많이 하거든. 에이 얘는 안 힘들었지. 아 제일 힘들었다고. 잘한다. 자세 유지합니다. 자세 유지. 고통스럽습니까? 아름다워. 로봇과 육상 기동 훈련을 무사히 마친 교육생들. 이정호해 앞으로 와 빨리. 에이, 얘는 안 힘들었지. 너 1년. 우리 오리지널 2년 제대로 그 뒤로는 우리, 얘기하면 우리 할 때는 진짜 힘든 건 많았어. 우리 때 안 가봤잖아. 아, 해병대 갔었어. 해병도 갔었어. 아니, 그 꿀빵군 너고. 내가 힘들었지. 나중에 해봅시다. 내가 원희 얘기하게 했다. 내가 원희 얘기하게 했다. 아, 나 이렇게 이래. 사실 우리도 되게 버거워요. 아, 힘들어. 자, 이제 또 투머치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이 투머치한 남자 박근석 합니다. 열정이 투머치한 남자 박근석. 아, 여기 정말 열정 좋죠. 박근석 씨는 열정이 투머치합니다.
아, 여기 정말 열정 좋다. 연극 중에 시간이 며칠 뜨자 연극 텐션을 유지하고 싶다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 아, 네. 우와. 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뭐 자전거를 돌덩이 돌덩이. 저도 운동 진짜 좋아요. 뭐 하나 빠지면 그거를 끝까지 파니까. 그 자전거 타고 뭐 유럽도 두 달 반 네. 혼자 나가서 14개 나라 돌면서 자전거를 타고? 네. 두 달 반을? 네. 유럽을? 유럽을? 아, 어디서 자고 막 그 뭐 숙소 뭐 에어비앤비 이렇게 잡아서 자고. 왜냐면 거기 제 자전거를 또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 뚜르 드 프랑스에 출전하시는 그 선수들이 실제로 가서 이제 전지훈련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뭐 무지한 어마무지한데 스페인이나 마요르카나 뭐 이런데 뭐 스페인이나 마요르카나 뭐 이런데 저도 그런 코스들 다 이제 다 다운 받아가지고 하고 싶어 네, 경험해 보고 싶어 네, 그 코스를 따라서 다 타는 거예요. 아, 지겹다. 얘도 지겹다. 얘도 보통이야. 여기 대한민국 여기 대한민국 저 배우들 중에 허벅지 원탑이에요. 아 진짜? 네? 몇 대 자전거 집에 한 대? 아 지금 이제 한 대밖에 없고요. 아 원래 좀 몇 대씩 되던데 자전거. 그때는 전 한 두 대, 두 세 대 정도 있었는데. 아. 네. 그리고 한 대 지금 얼마? 그때 당시에는 한 1,000만 원. 봐봐. 자전거 몇 천씩 하더라니까. 난 이거 깜짝 놀랐어. 아니, 비싼 건데 어필을 타야 되니까 이게 가벼워져야 돼. 그러니까요. 가벼우면 카본을 써야 돼. 카본이 1g당 100만 원이에요. 자전거 1g을 줄이려면 100만 원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비싼 이유가 이거에 있네. 그래서 이제 나사 하나까지도 카본으로 다. 그러니까 자전거 자랑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새끼손가락으로 그러더라고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든대요. 아, 그건 자전거랑 약속하는 느낌. 비싸니까. 그건 자전거랑 약속하는 느낌. 비싸니까. 형 내가 리액션 해줬다. 난 너 리액션 해줬다.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죽기 힘든 거야. 나는 형 부끄러웠어 형이. 근데 내가 그냥 쳐준 거야. 자전거랑 약속한다는 게 웃기다 이거. 자전거랑 건 거야. 자전거랑 약속한다는 게 웃기다 이거. 자전거랑 건 약속하는 거 뭘 약속해 그게. 네. 대상 어떻게 운 좋게 만나. 시기를 잘하는 내가. 불쌍해. 너도 너무 예민해졌다. 너도 너무 예민해졌다. 옛날에 안 그랬잖아. 옛날에 안 그랬잖아. 먹방만 하면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아니야 형 다 내 응원해. 근데 자전거랑 약속은 아니잖아요. 야, 자전거 타면 진짜 그 남자의 좋지. 아 근데 형 그게 반반이더라고. 맞아, 립선이가 안 좋다고. 립선이가 안 좋아진 게 그래서 전립선 안장이 있어요. 안장 그러니까 안장을 잘 해야 돼요. 아 좋아지는 건 아니야? 스태미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스태미나가? 스태미나. 아니 그 왜냐면 얘네들이 좀 자전거를 좀 타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왜냐면 얘네들이 좀 자전거를 좀 타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말고 여기. 여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많이 타서 사이클을 많이 타서 나는 잘해. 자전거를 잘 타. 재훈이 형 초등학교 4학년 때 짜장면 11그릇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한 사람이야. 자전거를 타고 배달한 사람이야. 누가요? 그 배달통에 11그릇이 들어가? 네, 네. 배달. 그때 4칸. 4칸. 짜장면 11그릇을 들었으면 자전거를 버렸어야 되는 거야. 삼성이 버렸어야 되는 거야. 삼성이. 이거 어떻게 자전거를 타지? 이거 어떻게 타지? 쇼버스야? 배달하던 시절에. 자전거 얘기는 안 타면 안 돼요. 자, 우리 박은석 씨 취미. 아니, 은석이 난 그거 듣고 싶어. 저렇게 자전거를 유럽에서 타고 다녔잖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그렇지. 거야. 아, 별의별 일이 다 여기서 어떻게 들어와? 거기서 아니 거기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토크스. 아니 형이 듣고 싶은 거는 아니 그럼 여기서 나 여기서 있어 들어. 개인적으로 들어? 형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별의별 일이 아니라 가가지고 저 진짜 핸드폰, 지갑 다 잃어버렸어? 선글라스 진짜 다 도난당했어요. 와. 근데 그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딱 어슬렁거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저도 경계를 하는데 딱 와가지고 이제 제가 딱 배낭 누구 하니까 그 셋이서 딱 몰려가지고 I can help you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됐다고 괜찮다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I can help you 하다가 같이 타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닫히기 전에 쓱 빠져요 셋이 다. 그래서 이미 나는
셋이다. 그 이미 나는 아, 뭐 또 털렸다. 아, 느낌이. 또 보면은 그 사이에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 와.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 와. 걔네들은 몰래 안 훔쳐. 신기해. 와. 걔네들은 몰래 안 훔쳐. 신기해. 대놓고. 대놓고 훔쳐. 두세서 와서 막 말 걸다가 딱 보면은 핸드폰이 없고 막 지갑이 없고 잠깐 앉았다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유럽에서 나는 내가 내 앞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나는 유럽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한 번도 도난 당한 적이 없는데 나도 그렇긴 해. 내가 본 거는 두 건이 큰 게 있었어. 아, 두 건이 큰 게 있었어. 아, 네.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가는 야간 열차였던 것 같아. 이게 자고 있는데 뭐가 느낌이 샤해. 그래갖고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눈 앞에 손이 와 있는 거야. 손이 그래갖고. 그 손을 따라서 이렇게 누가 있었어? 그 위에서 저 우리 배낭을 꺼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꺼내는데 내가 눈이 돌아오니까 그때 교수님하고 갔었는데 교수님 도둑이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알아 아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쟤네들한테 죽을까 막 쟤네들한테 죽을까 막 아, 그 말도 맞지. 그 말도 맞지. 그치. 아니, 그게 맞지. 아니, 그 순간 몸이 얼어. 나 형 지금 슬리핑 쉬어야 되는 되게 무서웠어. 오! 아. 근데 우리 박은석 씨가 캠핑을 하다가 아,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멧돼지를 봤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진짜 힘들게 완전 야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세팅해서 마지막 갔는데 새끼 멧돼지였어. 아, 새끼 멧돼지. 조심해야 돼. 네. 왜냐면 그 주변에 엄마가 있어. 아, 그러니까 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얼어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주변을 딱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어, 무조건 있어. 아,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옆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뭐가 옆에서 검은 물체가 옆으로 같이 내 차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건 뭐야? 이 멧돼지야. 이거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이거? 아까부터 막 지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막 쉬 이거부터. 여기서 막 쉬 이거부터. 이거는 내 MSG를 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데라 그렇게 이 50km인가 그랬어. 네. 근데 가는데 뭐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가는데 내가 뿅! 내가 빨리 밟아가지고 갔어. 아 진짜 빨리 밟아가지고 갔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누가 믿? 아 차를 타고 있는데 멧돼지 검은 물체가 오는데 멧돼지가 그럼 같이 차속도로 달릴 수 있고 혹시. 아, 진짜 멧돼지. 그렇죠. 근데 새끼 멧돼지잖아. 새끼 멧돼지. 거 옆에 무조건 엄마 있어. 자, 출연 멧돼지 수준. 가만히 있어라 그냥. 출연 멧돼지 수준. 가만히 있어라 그냥. 아, 멧돼지 먹네.